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랜만에 만나는 브랜드입니다. 오늘 약간 뭐랄까 귀한 특집? 귀한 특집. 잊혀지기 같은. 싫었다 특집. 네. 저희가 이제 이펙터 타임즈 한번 촬영하면은 뭐 적기는 4대 많게는 6대를 하루에 네. 촬영하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이 신생 브랜드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 신성들 이펙터계의 신성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이 전통의 강호들을 다시 만나는 날짜네요. 날이네요. 오늘은. 네. 그래서 오늘은 비트로닉스에서 제작이 되는 베지파를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로닉스의 베지파는 퍼즈 모드와 스팅어 모드로 개성 있는 하이 퀄리티 퍼즈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이 퍼즈 모드가 퍼즈 두 개, Z가 두 개가 아니라 다섯 개, 네 개, 네 개로 퍼즈 모드입니다.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과 두 가지 퍼즈 모드를 탑재하여 폭넓은 다이나믹 레인지와 화려한 하모닉스의 다양한 퍼포먼스와 다채로운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유니크한 페달이다 라고 하네요. 이 원래 디자인 자체도 약간 정상적이진 않았지만 그렇죠. 이 비트로닉스의 이펙터도 유니크함을 보였지만 이 친구는 특히나 스테인글래스가 연상이 되는 굉장히 화사하고 멋진 디자인이 네. 8인가요? 아, 벌이죠? 네, 그렇죠. 비트로닉스니까 벌이죠. 벌이죠. 벌이 굉장히 다채로운 색상으로 연출이 디자인 연출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기본에 충실한 퍼즈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한 퍼즈 모드와 강력하고 거침없는 하이 옥타브 퍼즈를 구현하는 스팅어 모드를 연주자가 원하는 대로 스위칭할 수 있으며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와 화려한 하모닉스를 표현합니다. 베지파의 멀티펑션 풋스위치는 이펙터를 온오프 시키면 물론 풋스위치를 두 번 빠르게 눌러 퍼즈 모드를 전환할 수가 있고요. 풋스위치를 누르는 동안에만 전환되는 홀드 기능을 지원하여 다양한 퍼포먼스와 다채로운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굉장히 그 좋아하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뭐죠? 제가 지금 메인 퍼즈로 쓰고 있는데 기어 그 저기 이거 지나간 거 플라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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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달에도 보면은 이 그 이후에 나온 페달 같은 경우에 이제 밟을 때만 이 퍼즈 부스트가 되면서 굉장히 독특한 사운드가 연출이 됐었는데 이런 기능들이 예전에는 퍼즈에 불필요한 기능이었다면 최근 음악에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모드를 선택을 해놓고 필요할 때만 이 멀티펑션 스위치를 밟으면서 이 모멘터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삽입했다라는 것은 이 비트로닉스가 최근 음악계의 흐름에도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볼륨, 전체 볼륨을 조절합니다. 서스테인, 퍼즈의 양을 조절합니다. 퍼즈 모드 LED, 페달 상단 좌우에 위치한 LED를 통해 현재 퍼즈 모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 인디케이터, 이 이펙터의 온오프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브가 상단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팅을 해놓고 대략적인 위치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시연을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클린 사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퍼즈 모드로 가 있고요. 이게 진짜 벌 소리입니다. 이 브랜드 자체가 네. 그 사운드를 항상 추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벌이 날아다닌 듯한. 지금 요 정도로 긁어도 소리가 안 납니다. 지금 제가 긁고 있는데 네. 좀 강하게 눌러야 되고요. 지금 이 정도라도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노이즈 네. 그냥 필터가 되는 거죠 지금. 네.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있습니다. 지금 볼륨이 풀인데. 그렇습니다. 요 상태에서 그러면 서스틴 노브를 한번 돌려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끊어지는 거죠.
더 내고 싶지만 내릴 수 없습니다. 벌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띠. 네, 맞습니다. 느낌이 반대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엔간이 세게 쳐서 소리가 안 나네요. 요 정도 쳐서 소리가 안 나요. 제가 지금 너무 살살 치는 게 아니거든요. 안 나네요. 평소 때 피킹이 약하셨던 분들은 이 페달을 치면서 피킹이 아주 강해지실 겁니다. 뭔가 아까 레코딩을 한다고 치면 뭔가 되게 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중간에 소리가 났다 끊어지는 듯한.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런 거 같은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 서스틴 노브를 많이 올렸을 때, 끝까지 한번 올렸을 때는 어떤 뉘앙스를 보여주는지. 네. 오, 그나마 이제 그래도 좋네요. 하지만 이 목적성을 갖고 선택을 해야 되는 페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느낌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뮤지션이 있죠. 잭 화이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잭 화이트가 몸을 담고 있는 화이트 스트라이프스나 데드웨더, 라쿤터스 뭐 이런 음악을 자기는 정말 좋아한다. 그러면은 다른 장비 필요 없이 이 친구만 갖고도 그런 뉘앙스를 충분히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쓰고 있는 플라즈마의 약간 정화된 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덜 지저분하고요. 맞죠. 그러니까 저도 좀 느끼는 게 퍼즈 치고는 되게 소리가 좀 말다다 느낌은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서도 굉장히 유니크한 사운드. 이 뚝뚝뚝뚝 끊어지는데 뚝뚝뚝뚝 끊어지는 게 굉장히 유니크하게 일부러 네. 이제 연주자가 의도해서 연출을 하는 듯한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어서 이런 장르, 이런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속된 말로 정말 환장할 네. 사운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모드 변경을 할 텐데 모드 변경을 어떻게 하냐면 두 번 이렇게 누르면 쪽으로 LED가 변경이 되면서 지금 스팅어 모드로 네. 변경이 됐습니다. 갑자기 깡패가 됐죠? 약간 이 퍼즈 모드가 이 벌 한 마리의 단독 비행이었다면 이 스팅어 모드는 이제 일개 군단이 네. 함께 비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 퍼즈 모드 사운드만 듣고 좀 정갈하게 정리된 듯한 플라즈마의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스팅어 모드로 오니까 네. 특유의 이해가 되네요. 깡패스러운 네. 사운드가. 자, 요 상태에서 저희가 서스테인을 역시나 줄여서 네.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런 또 팁이 있는데 레이지 비 기능이 또 있대요. 이게 뭐냐면은 풋스위치를 더블탭해서 모드를 변경을 하잖아요. 모드를 변경할 때 조금 여유롭게 더블탭을 할 수 있도록 풋스위치 반응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 밟는 시간을 조금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다시 서스틴을 많이 높여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레벨도 좀 올려볼게요. 네. 깡패. 확실히 이 비트로닉스의 페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생산이 되고 있지만 이 원래 이 두 형제가 브라질 출신 아닙니까? 네. 뜨겁고 화끈한 이 열정이 페달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느낌을 받았고요. 사운드를 요 정도 들어보고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모멘터리 펑션이랑 이펙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누르고 있으면은 누르고 있는 동안에 모드가 변경이 된대요. 그리고 오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밟고 있는 동안만 이 퍼즈가 모멘터리처럼 이 작동을 한다라고 하니까 오케이 번갈아 가면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모드가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변경이 됩니다. 연주를 해주시면은 제가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것도 유용한 기능인데요. 그렇습니다. 요런 기능이 있고 또 요번에는 이펙터를 끈 상태에서 연주를 해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막 퍼즈 사운드 맞습니다. 반전이 있는 친구였네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또 연주자들의 편의로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잘 살린 부분이다. 그래서 이 멀티펑션 스위치가 이 채용이 되면서 저는 조금 우려스러웠었거든요. 이렇게 스위치 자체의 기능들을 많이 넣었나 했는데 가장 필요한 연주자들이 이런 사운드를 좋아하는 연주자들이 원하는 기능들만 잘 넣어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은총 씨가 연주하신 것처럼 이 일반적인 퍼즈 모드를 사용을 하면서 연주를 하다가 약간 좀 더 공격적으로 사운드를 만들고 싶을 때는 이펙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스위치를 눌러서 모드를 확 전환을 시키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아예 이펙터를 꺼놓은 상태에서 퍼즈를 막 몰아붙이다가 발을 살짝 떼면서 아까 아르페지오처럼 그렇죠. 반전을 또 줄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페달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베지파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작다고 깔보지 마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벌은 벌입니다. 쏘이면 아프고 띵띵 붙습니다. 뭐 이 친구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네요. 뭐 작고 뭐 좀 사실 좀 디자인은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뭐 지금 이 위에 판넬이라든가 뭐 물론 위쪽에 노브가 있는 거는 뭐 익숙할 수 있는데 이 크기부터 해서 이 비트로닉스가 확실히 다른 여타 페달 브랜드들이랑 확실히 좀 디자인적으로 많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소리 하나만큼은 어마무시하다는 걸 지금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좀 웃기지만 한 입 병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신술을 쓸 줄 아는 벌. 순간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홀드 기능을 사용을 하면서 벌이 이렇게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순간적으로 한 12마리 정도로 확 늘어났다가 다시 한 마리, 12마리, 한 마리 이런 식으로 이런 재밌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유니크한 페달이었다. 그리고 이 사운드 자체, 은총 씨가 잘 짚어주셨지만 이런 드라이브, 퍼즈 쪽으로는 또 독보적인 맞습니다.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평소에 이 퍼즈 사운드 관심이 있었던, 그리고 모던한 퍼즈에 좀 더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인 페달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볼게요. 네. 하나, 둘, 셋! 8.0, 8.0!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워낙 사운드가 훌륭하니까 여러분들 뭐 퍼즈 아직 뭐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반대로 이미 퍼즈 매니아이신 분들도 좀 여기만의 또 색깔이 있다 보니까 한번 오셔서 쳐보시면은 좀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지만 이런 장르, 이런 사운드 장르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내가 원하던 페달이야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음악에 특화돼서 제작이 된 페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